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서 그랬으면서 어째 날 찾지 못했느냐? 왜 나서지 못했느냐? 나섰어야 할 것이야. 나를 찾지 못한 연유가 뭐야? 말해, 말해보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명 선생님 손에 처음 살아났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도련님 말고도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음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도련님께도 저 이외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음을. 설아, 그것은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않는 남자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던 은영 아가씨를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이외에 도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난 절대 그리 하지 않았을 게다. 절대 그렇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 도련님을 놓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인해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요. 저를 위해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전 평생 도련님 곁에서 모실 운영하시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안 이상 난 널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도련님께서 장만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천한 무당의 딸을 어미로 둔 아이들은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남에게 멸시당하며 전 도련님의 아이들이 그런 멍에를 치고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평생 지 애미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하늘이 제게 허락한 사람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리 생각 말아서라. 사람이란 태어난 한 여자로 태어나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설아. 그러니 도련님도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겁니다요. 정신을 차리시오, 어머님. 언제 또 이러신 겐가? 내가 미움을 써서 와본 일이 줄장 헛소리 마구 계시구만요. 어떤감요? 괜찮은감요? 나올 수 있겠지요? 아이고.
아이고, 마님. 아니, 어찌 된 게야? 맥이, 맥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예산 일이 아니구나. 저 일단 산삼을, 아니 저 독산탕을 준비해라. 예,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어, 제마는 제말 불러라. 아이고, 맥이 씨. 아이고, 의원님. 의원님, 아이고. 아씨.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언니. 맥이 씨. 서민애, 아버지, 아버지 불러.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혹시. 어머님은 밤새 별탈 없으셨는지요? 여느 날과 별반 다르지 않으셨어. 그럼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네 뜻을 피기에는 이 수산원이 너무 좁아. 그러나 우리 운영이 감내할 수 있을 거야. 개가 그만한 그릇은 된다. 스님, 저는... 내 아비로서 자식을 잘 키웠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너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지극하니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없겠느냐? 네가 그 아이의 지아비가 되어다오. 나도 이젠 늙고 기력이 다해 죽은 운영의 미 옆으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데 저 아이 짝을 채워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 주겠느냐? 아니야, 됐다. 하던 일 마저 해. 그러니 하늘이 제게 허락한 사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어딜 가시는 길입니까? 다녀오시지요. 우영아씨.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입니다. 다가가면 쳐다보지 않고 다가왔다 싶으면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버리니 그것이 비틀어진 인연의 탓이라면 그것이 운명의 탓이라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운영 아가씨. 가십시오. 가서 만나시지요. 이리 괴로워하시는 도련님을 뵙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한 번만, 한 번만이요. 내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리를 만나고 오겠소. 만나서 분명한 내 마음을 전하고 오겠소. 그리하리다. 분명히.
그 마음만은 막지 말아주십시오. 설아, 살갔네. 아무도 없는가? 살갔네. 여보세요, 살갔네. 설아, 살갔네. 이보시오, 방금 전에 상주 하나와 종복들을 보지 못했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을 뒤져라. 혹여 이런 곳에 숨을지도 모를 일이야. 알겠느냐? 예! 이보, 이게 무슨 행패요? 주인도 없는 집을 이리 마구잡으려 했다는 게요? 당신 집이요? 아니. 아니라면 상관하지 마시오. 나으리! 빈집이다 함다요. 가자! 예! 빈집. 정말 이렇게 떠나는 것이냐? 그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성님. 임대감께서 와 계시다. 한번 뵙고 가거라. 그저 한번 뵙고 가. 그러는 게 좋아. 아이고, 아유, 언제는 애미한테 상의해서 움직였냐? 후회하지 않겠어. 이제 떠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집으로 되돌아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련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좀 천천히 걸어라. 뭐 신명나는 구경을 간다고 이렇게 비파의 바람 소리를 내는겨. 신부님, 마표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이러다 큰 변당하겠소. 어서 의원을 찾아갑시다. 아니 무슨 소리요? 그러다가 포전들한테 들키려다 뭐 어쩔 거요? 세난터에서 수없이 죽어간 우리 신부들을 보지 않았소? 포전들에게 붙잡히면 우린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요. 이러다 신부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뒤늘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전주님. 신부님. 신부님.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오. 소문을 들어 알고 계실지 모르겠소만 우린 지금 관에서 쫓기는 처지요. 그럼 청주 학쟁이라고 하는 불란서에서 오신 신부님이시오. 이 사실을 다른 곳에서 발설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게요. 저리 치우시오. 이래가지고서야 내 맥인들 제대로 짚겠소.
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들 이리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게요. 파오로? 용서하시오. 워낙 다급하게 쫓기는 처지라 그렇소. 우린 붙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은 목숨인데다가. 오래 피해 다니신 탓에 먹는 것이 부실하였던 모양입니다. 간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찌한단 말씀이십니까? 약을 드셔야겠어요. 청패 사간탕을 써야 할 듯 싶은데. 내 약을 지어다 드리지요. 당신을 믿어도 되겠지요? 일단 침을 놓아드리고요. 예, 예. 자, 시부님. 시부님, 여기시죠. 근데 진찰을 하려면 정신기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만 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 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병증을 살핍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소이다. 고맙소. 감사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선생이 쓴 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경락이 있는데 침은 그 경락의 혈자리를 자극해 음양과 기혈을 고르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치유하는 치료법이지요. 그래요? 네, 곧 약을 드릴 테니 마시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이면 많은 차도를 보일 것입니다. 자. 약은 어찌 됐어? 도련님, 아니 대체 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요? 그건 왜? 아닙니다요. 먼 나라이고 사람과 문명이 다르니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소 차이가 있으리란 짐작은 했었어. 하나 일이 다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려. 하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체질? 사람의 몸을 해보아요 장기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있지만 체질에 따른 치료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해부? 제 장부, 이 내장을 열어본다는 말이요? 물론입니다. 아니 그럼 죽지 않소이까?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의술이 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했소이까? 아주 큰 병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서양 의사들도 많이 와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밤엔 어딜 갔었노? 죄송합니다, 어머님. 급한 병자가 있어서 잠시 수산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마야. 예. 예, 어머님. 내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가면 그때 나리를 뵐 수 있으려나? 천지신명께서 날 그리로 보내는 주시려나? 어머니.
제마야. 우리 아가, 우리 며느라가는 운영이야. 그렇지? 어머니.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어. 너무 기다리게 하지도 말고. 난 그 아이를 잘 안다. 늘 웃고 있지만 마음고생이 심한 아이야. 고단하게 살아온 아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어. 부탁해. 운영이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라. 알았지? 난 아가씨께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 약조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면 심려치 마십시오. 책임 때문이라면,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저도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약조를 하게 된, 그리하게 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가씨께 했던 그 약조는 내 마음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오. 운영아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아마도 내겐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요. 아가씨를 더는 울게 하지 않겠다. 당신 옆에서 쉬고 싶다는 그 약조는 아가씨에게 한 약조이기도 하지만 내게 한 약조이기도 합니다. 내 아가씨께 그 약조를 지킬 수 있도록 아가씨가 도와주시오.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기 술 한 잔 치구려. 초래청에서 마처를 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랍디다. 이 합한 줄을 마셔야 그때야 비로소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 것이랬는데. 아기씨 뭐하오? 얼른 서방님께 술 따로 올리지 않고. 이거 참말로. 따라줘. 나도 보자. 나도 보자고. 아이고, 좀 비켜요. 아주 비켜 봐요.
하셨습니까요? 그 사람 참. 서방님, 마님께서, 마님께서. 가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사방님. 참으로, 참으로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소란 떨면 어머니 깨십니다. 사방님.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희 부르시지 않고. 그리도 그리든, 그리도 오매불만 그리든 아드님, 그 아드님 품에 안고 그리 가시지 않고 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리도 외롭게 저희가 그 죄를 다 얻지 마시라고. 어머니. 가네 얼얼얼 달궁이야.